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회입니다. 제가 광주에 오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호남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느냐? 이런 공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 가을 단풍 구경 놓치면 가을을 놓치는 거라는 만산 공연을 이 가을에 전국 전남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적색 경보 사인이 울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적색 경보 사인이 울리고 있다. 이 지구상에는 식인종 또 여러분들 식인종 말고 또 뭐 있어요? 백인종. 백인종, 환인종, 또? 금종. 예.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상에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종자는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누구냐? 핵인종. 자, 김정은 핵인종. 여기가 지금 병신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9월 9일 9시 정각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이놈의 핵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드 배치를 했느냐 안 하느냐, 사드 배치 때는 옳다. 대한민국이 석 달 동안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원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원주가 죽어도 안 돼! 칠복에다가 사드 배치를 한다고는 칠복 군민들 무조건 우리 뒷마당은 안 돼! 그 다음에 차음의고장 성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결사 반대. 이 얘기는 내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주는 얼마나 위대한 도시고 호남의 이상, 호남의 꿈이 얼마나 장대하고 위대한가는 제가 강의 중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북을 잇는 통일의 권 북간대첩비. 이 북간대첩비가 주는 의의가 뭔가? 제가 조금 전에 사드 배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드는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 당위성이 또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나하고 이걸 같이 아니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주권이 걸려있다. 그리고 핵풍이 몰려오는 위기에 대한민국 이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약 65분 정도 제가 강연을 해올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목이 뭐냐? 북핵 김정은 정권은 이제는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타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타격을 하는 거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예방 타격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 타격은 예방 타격 요 두 가지 중에서 적의 위협 능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타격이고요.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적이 이제 침략을 완전히 준비해서 침략하려고 할 때 먼저 때리는 것. 요게 선제 타격입니다. 그런데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이 특투나 지금 당장 즉각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슬로건을 상기하면서 미군 더 이상 북핵에 기어맞는 상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 타격이 됐던 예방 타격이 됐던 해치우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냐? 요게 미국세입니다. 희수입원세라는 요세인데, 요세는 어떤 미국의 국조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지구상에서 선, 현, 선, 공, 먼저 보고 먼저 쏟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박스 아메리카, 슈퍼 아메리카, 미국밖에는 이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 현, 선, 공, 먼저 보고 먼저 쏟는다.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는데, 이 미국한테 맞짱을 뜨겠다고 나온 놈이 누구냐? 32살 먹은 정우리가 유일하게 맞짱을 뜨겠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왔죠? 선경 선공. 지구 안에 사용하느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왔어요, 이 얘기. 자, 호남의 동의 정신. 이 호남의 동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 호남 사람들은 옳은 의의를 보면, 옳은 뜻을 보면, 같이 협력하고, 협치하고, 같이, 여러분들 뜻을 같이 해서, 424년 전 임진전쟁 때,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진규룡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교훈서를 남겼다고 하면은, 바로 호남이 나온 위대한 파상가, 호남이 나온 위대한 예국가, 호남이 나온 대한민국의 의병장인, 바로 요 동의정신이 여러분들, 우리 순창에 태어나신 분명은 조정이라고 하는 위경대장, 순천에서 오신 분 계시고, 순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순천! 순천! 순천, 순천, 순천! 아, 예, 예! 순천, 우리 저 어른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자, 우리 조정은 가로 나가는 위경입니다. 자, 여기서 호남의 뿌리, 이 호남의 뿌리가 뭐냐? 여기에서 요만한지 절상 호남 국가지 보장.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고,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고, 여러분들 양호남은 시무 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호남이 없으면 뭐 없다? 국가도 없다. 아, 여기 밖에 얼어 붙었어? 아, 호남이 이게 누가 했냐? 5000년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장군이요, 세계 해전사상 23전 20연승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 해신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위대한 동의정신 호남을 가르친 말입니다.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공부 많이 해달랐어요. 여기 보면 전남 순천의 조정이 이순신 장군을 크게 감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을 시켰느냐? 이 조정은 같은 집안의 오촌조씨인데, 요 의병정 조정, 요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조정이라는, 요게 조정하고 여러분들 같은 집안이에요. 함께 금산 전투에 참가해서 전과를 올렸는데, 이 금산 전투에서 여기 지금 순창 출신의 조정을 여러분들 전사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요 순창 조정을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과 전선을 만들어서 여수에 있었던 이순신 장군에게로 달려가서 수군 의병으로 해전에 참가했는데, 이때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 싸우다가 바다로 건너가서 의병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제가 얘기해도 순천의 조정 의병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조정이 뭘 썼느냐? 바로 여러분 동의룡이라고 하는
이거는 요거 사진 잘 찍어보세요. 이건 박종진이가 강의 특허를 낸 말입니다. 이게 뭐냐? 사경 구글사자 경제경찰 사경 기생의 후세도 기대. 아 박수 쳐봐. 여쭤봐 어른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가 젊은 시절에 저하고 같이 대한민국연합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저한테 스피치를 전수해 주신 김상일 의원 바로 김대중 우리 그 1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위대한 연사 지도자. 자, 이 장면이 뭐냐? 대한민국이 나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부동안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캄캄한 구멍다리 전개될 때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희망의 불빛을 던져줬으니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1900년을 졸업한 장본인이 위대한 호남의 정신에서 출발했고 여러분들의 해결사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이어서 이때 우리가 그때 제가 통일전문 교육위원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려고 그런다.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려고 한다는 건 내가 이거에게 월남 참전 전투수단 비지급금 지급금 특별 지급금 지급금 월남전 참전 군인과 유족에게 전투 군무 수당 지급, 국방부 장관 소속 지급 시위 위원회 설치. 이거는 제가 8월달에 국방부의 정책 실장을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 꼭 그거 전투 수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야, 그러면 너희들 실무 차원에서 무슨 자, 여기 정동영 의원 외 17명이 했는데 여기서 눈을 닦고 볼래야 없는 인간들 독일에 갔던
그러더니 뭐 쫙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울러 얘기할게요. 발의만 하면 뭐래? 응? 국회의원 준호 직접 싸우려고 발의해. 19대에서 발의한 거 정무위원회의 문턱에서 무전히 좌절되고 법사위원회 언저리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단 한 건도 우리는 국회 본회의장까지 가본 사실이 없더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에 아버지가 뿌린 씨를 대통령이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는 10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공약도 받아들이는 당에게 우리의 표심을 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수가 그 정도 나왔던 다음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한번 쳐보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하고 위기에 처한 것이 뭐냐?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는 안보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돌 밑에 숨겨놓은 보물 나무 이파리 밑에 숨겨놓은 보물을 열심히 찾아내면 가장 안 보이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안보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경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위험한 지역에 압록강, 두만강, 수해 지역 가기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 위험하냐? 여러분들, 삼성이, 천나가.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노트6가 손발인데 여러분들 모바일파라고 세븐이라고 하는 손자를 맞추기 위해서 6를 띄워놓고 세븐으로 한 단계 올려서 노트7을 내놔서 이것이 완판으로 가다가 배터리가 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2조가 날라간 게 아니라 200조가 날라갈 장기 모릅니다. 지금 현재 삼성의 시종추락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바로 이런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처럼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참업을 하고 그들의 새로운 동력을 풀어놓고 그들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인류 대학을 나오거나 대한민국의 젊은 피들은 뭐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어. 나라가 어? 그저 죽어도 대기업, 그저 죽어도 공무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뭐가 나왔습니까? 흡수자가 어떻고 은수자가 어떻고 금수자가 어떻고. 여러분은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숟갈이 없는 이정현이 말로 무수저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수저에서 우리는 이 사람 여러분 66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수천리 수만리 벼랑길에 대한민국이 떨어져갈 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메가더 원선은 작전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이 비상작전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열라고 하는 메가더 원수의 작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이 엑스레이 작전에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의 모티브가 된 이 엑스레이 작전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장학수 대위는 어머님, 저는 인천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를 조국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장학수 대위의 나라사랑 충절의 정신을 저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424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호남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듯이 바로 6.25 전쟁은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구원투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더글라스 메가더, 바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해줬습니다. 이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예, 뭐 오늘 뭐 내가 좀 드릴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요 얘기는 꼭 해.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평양 선교사로 왔는데 1922년 6월 22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느냐,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 해밀턴 쇼데이는 내 제2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방을 그 자리에서 팽개치고 대한민국 6.25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때 이 사람 나이가 28살. 그래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잘 알고 대한민국에 너무나 정보가 능통하다 보니까 메가더 원수가 해밀턴 쇼데이를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서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해병대가 참선하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입니다. 이 쇼데이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서울을 파란하기 위해서 서울의 6번리 전투에서 인민군이 쏜 기관총에 맞아서 29살의 젊은 나이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제가 왜 해밀턴 윌리엄 쇼데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이 해밀턴 쇼데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이 진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여기 쭉 나오는데 요 얘기는 그만두고 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 미국의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대통령의 당선이 안 됐어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그래서 바로 이 지금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참모장 싱글러브가 와 보니까 주한미군을 카터 대통령 말대로 공약한 대로 철수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에 갖다 맞춰야 되느냐? 김정일이한테 갖다 맞춰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바로 이 주한미군 사령관 배시장과 싱글러브 소장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하는 거요. 그래서 싱글라고 소장하고 배씨 장군이 미국 가서 15분을 대통령이 하라는 걸 미국의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100명 앞에서 나름 싱글라고 소장은 15분을 70분만 넘기면서 그들의 주관적인 철저를 완전히 되돌리는 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배씨 장군과 싱글라고 소장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도 제 용어요. 카터는 그래서 카트 당했어. 뭐라고? 카터는 그래서 카트 당했다고. 야, 이거 한밀턴 쇼대 여긴 제가 직접 갔어요. 가서 이거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서 놓은 거고. 예, 뭐 이거 지금 드릴 말씀이 많아서 요 얘기만 제가 할게요. 대한민국을 구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 콜롬비아,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공, 에티오피아. 이런 16개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줬어요. 미군은 5만 4천여 명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은 바로 조정선생이 이야기했던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이 일치되면 대동단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만은 이승천 장군의 명을 따랐던 조정선생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정선생의 의로운 뜻을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책을 선물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던 날, 자, 대한민국이 망했던 날을 기억하실 분? 어? 6.25 사변이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자, 몇 년요? 1910년? 1910년 열흘 며칠? 6월 군자? 8월 27일? 자, 1910년 하셨냐? 예, 다 기억은? 8월 29일 정답입니다. 일로 앞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아,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1910년 8월 29일 예,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어? 1910년 8월 29일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자, 선생님으로서. 아, 제가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자, 순천. 순천. 포에트 전우의 황정식입니다. 자, 이거나 꼭 맞춰야 돼, 이건. 자, 대한민국에 망한 날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이게 뭐냐? 어서 많이 봤죠, 이 사진? 이 사진 어서 많이 봤죠?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요거는, 아, 이 집이야, 월남편. 월남이 망한 날을 기억한 터로. 언제? 4월 30일. 몇 년? 1975년. 어? 1975년 4월 30일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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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에게는 아 선생님 드릴게요. 네, 선생님 드릴게요. 선생님 드릴게요.
선생님도 드릴게요. 자, 선생님 먼저 가지고 선생님 드릴게요. 이따가 끝나면. 자, 끝나면. 제가요, 저, 쌓이는 했는데, 뒤편에 지금까지 쌓이게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세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예.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암교육제 전의회 사무장 황청욱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뭐 전투수단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이 월남이 망해서 이렇게 지금 그 난민, 이 지금 보트 빅벌에 말레이시아가 16만 5천 명을 받아야 했고, 태국이 6만 5천 명, 필리핀 2만 6천 6백 명, 싱가포르 6만 5천 명, 미국이 31만 명, 캐나다가 7만 명, 프랑스가 7만 명,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4만 3천 명. 이렇게 해서 월남은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라고 피 땀는 공로가 사실 조금 퇴색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영화 드릴 말씀이 많아서 요 인간. 자, 잘 보셨다. 자, 인간은 인간인데 누가 과연 인간인가 보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반도의 긴장이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면서 1597년 9월 16일 명량 해제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필사 즉생하면 필생 즉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불멸의 애국정신과 충절의 사상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것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300명 국회의원, 이 나라 정치 지도자에게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게 지금 강의 내용에 지금 3분의 1 정도를 못하고 끝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게요. 타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최종적으로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잃게 된다. 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지구상에는 핵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핵을 마음대로 제조할 수 있고, 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허가받은 나라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P5라고 이야기하고 UN 상임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영국이라고 하는 이 5개 나라가 여러분들 핵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외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그 나라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라고 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 중앙에 가면은 뭐를 덧붙여놨느냐? 이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 세력이라도 1991년대에 철수한 것을 다시 갖다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술의 개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술의 개를 지는 청와대도 놓고 미국도 놓고 하는데, 왜 핵을 가지면 여러분들 핵의 평화가 오느냐 할 것 같으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서로 365일 울렁거리고 우리보다 전세가 더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인도가 미국한테 가가지고
노비를 자랑하고 인도가 핵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이 죽기 살기로, 야, 이거 인도하고 붙으려고 핵 가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에 또 미국을 찾아가고 착하가지고, 미국이 오케이! 그래서 파키스탄에 핵을 가져.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핵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게릴라전도 없어졌고, 싸우는 것도 없어졌고, 국지전도 없어졌고, 핵의 평화가 왔고, 핵의 밸런스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할 것은, 김정은이를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선제 타격하고, 대한민국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핵을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핵을 가져야만 성공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걸 가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권우구가 왼수 같은 놈은 미국. 미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미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고 미국이 아무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750만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 강원도 땅덩어리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보는 부결하지 않습니다. 안보는 동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안보는 나의 힘으로 자국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게 이스라엘의 안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안보 정치를 본받이 인정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 진짜 이 비애 이 우리 정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전투수당 문제, 전투수당 문제는요,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스위스 은행에 무슨 우리 전투수당 뭐 비자금 있고 뭐 떠들어 다니는 거 있죠? 이거 0.00001%도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 허물대지 마세요. 이거 아주 제가 꼭 말씀드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김방주 지부장님, 김재석 지부장님, 이용주 지부장 계십니다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여러분들 혜택을 드리려고 중앙이나 우리 지부장이 노력한다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제가 부탁하는 게 딱 하겠습니다. 오래 살아야 돼. 응? 오래 살아야 돼. 응? 오래 못 살면 분일이요? 꼭 건강하세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성진 박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 통일안보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